좋았어. 아, 이뻐. 우리의 여신.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지연이가 오질 않아. 약속은 늦으라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리고 학교 10시, 밤 10시가 지났는데 이 학교에서 그래서 지연이가 걱정해서 그래? 아니 이거 그거 아닌데? 어 뭐야? 신관인데? 신관이야. 아 맞아 이거다. 걱정도 되지만 뭔가 이상해. 너도 그렇고. 내가 뭐가 이상해? 난 그냥 널 돕고 싶을 뿐이야. 너의 남자친구가 되어서. 나에게 왜 그렇게 친절한 거지?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하지만 싶어. 하지만 아무리 네가 부인해도 부인? 너의 행동이 내 부인이 되어준다고? 주고 있는 건 확실해. 오히려 나에겐 잘된 일일지도 모르지. 맞아.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마. 우선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봐야겠어. 결혼은 가을이 좋아. 같이 움직이자. 같이? 즉 그 말은 같이 움직이자라는 그 말은 앞으로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말은 즉 방금 소용이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필요해.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신관 진행되고 다시 본관으로 가니? 스토리상? 안 가. 아니,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어. 신관 가고 강당 가고 여긴 열려 있어. 얘랑 지금 있는 이벤트를 충실히 하고 이거 끝나고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공간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목도 마르고 피곤해. 답장녀네요, 답장녀. 목도 마르고 피곤. 아, 내가 구해줘야지. 잠시만. 아씨, 내 지금 얼마 있었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저 친구는 또 씨, 두유 같은 거 먹지도 않을 텐데. 역시 커피는 T.O.P.죠. 아, 내가 모르고 마셔버렸어, 이씨. Baby, one more time. 나 한 모금, 너 한 모금. 나 주는 거야? 너도 좀 마실래? 응! 이건 바로 저한테 키스를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방금 자기가 마신 곳 캔으로 나한테 마시라는 얘기는 즉 너와 키스하고 싶다 라는 여성의 비밀 언어. 물론 남녀노소 다 포함됩니다. 제가 또 연애 고수기 때문에 저런 것들 딱 척하면 척 알 수 있거든요. 저한테 호감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지금 일단 저한테 가보세요. 바이올린. 아, 깜빡 잊고 있었어. 찾아줘서 고마워. 나한텐 소중한 거야. 이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저한테 소중하다 했죠. 늦었지만 난 한소영이야. 난 이임이냐. 만나서 반가워. 나도 좋아요. 이제 충분히 쉰 것 같아. 그만 가자. 이름도 모른다잖아. 이름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대충 써봐. 이름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제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럼 엉덩이 맞으면 감옥 갑니다. 깜빵 가요, 여러분들. 깜빵. 그럼 제발.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어? 우리가 막 남자는 다 늑대야! 막 이러는 겁니다.
저 같은 순수한 양 같은 남자도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어? 오빠랑 쉬고 갈래? 이러면 이제 막 가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순수한 마음밖에 없는데. 물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배틀그라운드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기 때문에. 여긴 학교 역사관이야.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난 이사장이 이 학교의 끔찍한 과거를 미화하려고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저기 카드키가 있는 것 같아. 들어가 보자. 그래. 속옷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소영이를 찌개 맞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오빠 좋아. 깜짝 놀랐어. 괜찮아. 너한테 좋은 향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맞는데 내 연애 사전에는 저거 누르라고 나와있는데 약간 큰카 큰카. 좋아. 향기 못 쓰니? 향수 못 쓰니? 이런 거 아니었어? 응. 오늘 안 살 생각이야? 아 알았어 알았어. 그 노란색 카드로. 어 맞는데. 아 진짜 연애 책에서 봤는데. 그녀의 향수를 칭찬해 주자.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이제 저로 가야 돼. 내가 순간의 카드 키에 대해 얘기했지. 네가 얘기 언제 했어? 머리가 비었어? 아주 그냥 게임 캐릭터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씨. 너는 임마 어? 넌 그 유지민을 만나기 위한 나한테 미끼야 미끼. 넌 유지민만 만나면 너는 그냥 나한테 사라지는 거야 친구야. 그 카드가 있으면 중앙홀 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제 말했네 이제. 잘 봐. 나 이거 먹을 거니까. 난 돈이 좋아. 거기서 다른 단서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맞아요. 더빙 녹음한 성우분들도 젊었을 텐데 나이가 먹고 이렇게 또 하면 또 이제 연륜이 느껴지죠. 약간. 맞아요. 2D도 훌륭한 세계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일본에서 또 이렇게 VR 끼고 결혼하는 게 또 이제 대세라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VR 끼고 결혼을 하면 제가 꼭 결혼식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돈도 내주고. 눈만 조금 낮추면 돼. 맞아요. 저도 이제 VR을 써서 이렇게 인사도 한번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결혼할 분인데 제가 가드려야죠. 아 물론 화이트데이 2018년도에 VR로 저격해서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018년도에 화이트데이 2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데이 캐릭터들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VR에 나오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결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야겠죠. 이쪽이야. 이쪽이야. 여기 이문이야. 이제 왼팔이 이렇게 어. 신간이거든. 신간은 박스. 저기 걸려 있는 거 열쇠 아니야? 옥상. 아 이거 내가 해야 돼. 왜 저기 있는 거지? 마음 아프다. 여기가 박스인데. 여기서부터는 아니야. 너랑 있고 싶어. 넌 그 카드로. 열리는 방부터 이 미친놈아 니는 저기 안 맞.. 저거 안 맞는다잖아. 여기 보스가 몇 명인데. 몸 조심해. 몸을 조심하라고? 그 말은 즉 너는 내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몸은 이제 내 몸이야.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시작부터 아주 역같은. 나 이래서 신간을 싫어합니다. 아주 그냥 그냥 소용이 가자마자 그냥. 허브꽃님 어서와요. 저 거리에서 그 1층에 있는 거리에서 2층 그걸 본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훈 훈 훈 말이 더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뭐부터 해야 되지? 여기 오컬트 동호회. 아,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빌어먹을 수위. 그나마 앉으면 덜 못 보겠지? 아, 지금 바로 본관을 가야 하나? 유지민? 응. 아직인가? 얘랑 모든 게 여기서 끝나야 되나? 신관 이벤트가? 거의 끝나면 이제 강당 이벤트로 바뀌는데. 아, 이거 신간에 여러분들 또 여기 머리귀신 있잖아요. 저 머리귀신한테 뚜껑 후드려 받은 기억밖에 없는데 제가 밑으로 내려가네. 이거 어떡하냐? 지금 본관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본관? 도망갈 거야. 한번 2학년 8반만 한번 다시 갔다 와볼게요, 그러면. 왜냐면 이 다음 이벤트가 강당에서 소용이 소리가 들린 것 같다라고 그 걔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쪽을 아예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닐까? 그 유지민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넘어가지 않아. 신간에서 내가 본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있어. 어떤 이벤트들이 더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지. 잠시만, 여우령 만나는 거 아니냐? 개빡. 님들 빨리! 여우령 어떻게 해요? 여우령 어떻게 했지? 여우령 어떻게 살아남았죠? 기억 안 나. 라이터 켜고 라이터로 때려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멈춰요? 아, 오코트 동호회를 먼저 가야 되나 봐. 여우 방울을 얻고 그럼 다시 본관으로 가자. 얻고 들어가야 해.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개구리 반찬 뭐야? 어쨌든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럼 오컬트 동호회까지는 필수라는 거네. 살았다! 막 이러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나봐요. 일단 나도 돈을 좀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진짜 전 재산 1500원이야 얘 왜 이리 불쌍하냐. 도시락 하나 사먹어요 지금. 어이씨 피 안다는데? 나 이제 무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님들 다 버그 걸렸나봄. 무적임. 일단 무용실 가라. 무적 아니야. 무적 아니야. 프린 죽는다. 프린 죽는다. 프린 죽는다.
안 들어가죠. 살쪘나 봐. 야, 수희 실화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야, 근데 자동 세이브라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게. 요즘에 망가망가 도망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망가망가 도망가도요 그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아까처럼 죽길 보직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드립 쫓치고 그러는 거지. 아까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갈 때는요 여러분들 한마디도 못해. 아싸 도시락 두유도 얻었어요. 아주 여기 그냥 아주 그냥 돼지가 살았나 보네요. 야, 이거 머리 귀신 소리 아니 아 오지 마세요. 개빡침. 안돼. 수위 끌고 무용실 가면 무용실 끌고 오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편지를 먼저 얻어야 되는 게 조건인 것 같다고요? 편지 편지가 어디 나와? 나도 얻었어 편지. 편지 얻었어. 아까 그거하고 있을 때. 여기. 아. 근데 이거 찬열이 찬열에겠는데? 찬열? 그러게. 걔가 유지민 편지였으면 소영에게라고 가 있어가지고. 아, 유지민을 처음 만나는 게 나무 귀신 만나기 전이었다고요? 그럼 다 나왔네. 일본 반에서는? 불이 없다. 님 잠시만요. 님 잠시만요. 지금 어디로 가려고? 난 망했어. 저기 나 점프가 안 되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니 왜 이리 빨라 저거. 예정 할 때는 11분만 해주자. 안노.
여기 무적 장소? 어? 오, 개꿀 자리. 오. 오케이, 앞으로 칠 땐 저기다.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무용실 문 열어놨잖아요. 근데 무용실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클리어를 할 거 아니면 유지민 조건 한번 볼 거야. 근데 유지민 못 보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컬트 동호회를 먼저 가야지. 일단 구슬을 얻어야지. 여령 보려면? 어 거길 지나가가지고 본관을 다시 가야 된다고 치면. 아 일단 깨자. 여기가 왔어. 일단 클리어부터. 어. 오케이 시디. 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 수위 아저씨의 저 속도로 1층까지 내려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간 1층까지 내려가는 데만 약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봐봐. 오컬트 동아리로 바로 가고 불을 켜주면 안문으로 가서 뒷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있고. 우선 1층으로 가야겠어. 개빡친다. 야 어느 세월에 가냐. 그니까 쟤 속도 봐. 나 주차할 때 반이라도 주차가지. 이렇게 된 거 못 열어. 노란색 문 아니야? 빨강 아니니? 주황인가? 오케이 이렇게 된 거 도박해보겠습니다. 야 들어와 들어와 친구 자식이 씨. 어 내가 언제까지 도망쳐 다닐 줄 알았어. 나 와 와 와. 지휘전! 살려줘. 다시 시작하는 게 편할까? 죽는 게 빨라. 내가 왕이지 하자했죠 여러분들. 내가 왕이지 하자했지 내가. 오지마 개같은 머리귀신. 아니야 나 방법 알았어 여러분들.
샀니? CD 넣으면 이벤트 발생하니? 어. 답은 다른 방 들어가가지고 미끼 던지고 바로 우영실에서 이벤트 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방 옆방에 있었어요. 봤어요? 하는 소리 계속 나. 지금의 기회다. 나한테 다 한 번 보는 기회. 죽겠다! 다음은 이벤트야. 빠르게. 하하, 멍청아, 수야! 플라톤이래 서양 철학에서 이성이란 다른. 나한테 속혀온 줄 알았어. 난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부정되었다. 계몽주의 이후에도 이성적 사고는 인간의 지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문제인문자들은 이런 고전적 해석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프랑스 장립고용소의 인지과학자인 벤 스퍼버 박사. 아, 저랑 붙들고 나와야 되는구나. 어, 중간 중간. 진짜 여기 이성적 사고는 중간이구나. 우리 사회적 현상이다. 우리가 혹시 있었지 섣불리 나무겠어. 불아! 말 그대로 아니야. 와가지고. 아, 너무 떨리는구나. 죽어라! 제발 죽어라! 진짜 뭔 말이야? 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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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요요요요요요요. 개웃기네. 아, 깼다. 추우고 싶길래 오이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저 앞쪽 문 못 열어? 응? 괜찮아. 날 믿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나 오컬트 동호회 가봐. 저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 이 정도 비면 구호선한테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니까. 제발요. 오! 아, 문 닫는 게 진짜 할신의 일수였다. 일단 열심히 수였다 진짜. 봐준 게 아니라 제 컨트롤이 좋았죠. 쉬운 난이도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태급해. 야, 뭐 이거 바로 앞에 있어. 이게 진짜 양심 없다. 내가 뭐 여기 있어. 없네요. 나간 거니? 설마 바로 앞에 있겠습니까? 슬쩍 보고 슬쩍. 수이짱 토크 됐을까? 네, PC만 나오면 또 달려야죠. 그 전에 달릴 것 같아요. 오늘 이거 1회차 깨게 됐는데 유지민을 못 만나더라도 저는 오늘 또 끝나고 또 공략가 유지민 루트를 또 이렇게 익혀낼 거기 때문에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저 수위를 빨리 물리치고 깰 수 있는 루트 같은 거. 깨져서 별로 안 남았습니다. 문 닫아줘. 많이 올라왔다 풀이나. 그 빌어먹을 수위만 안 나오면 되는 거야 이제. 반대로 가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반대 쪽, 저쪽, 저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왔다.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왔습니다. 여긴가? 아니야, 저기야.
킵. 닫아야 해. 님들, 님들! 에어컨 키려면 밑에 먼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말을 해줘야죠. 1층이에요, 1층? 아, 저기만 가면 되나? 배전판이면? 아, 다행이다. 아, 욕할 뻔, 아, 아닙니다. 그니까, 이거를. 일단 끄고. 위에서 수리가 내려온다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본 거 맞냐고요? 1년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님 1년 전에 밥 뭐 먹었는지 기억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1년 전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살았고 밥은 뭐 먹었고 무슨 대사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좋았어. 저 뻣뻣한 걸로. 아니 까먹을 수도 있지. 엄청나게 공격하네. 이거 사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 본 사이구나. 제가 PC 버전을 많이 했지 모바일 버전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아. 여긴. 여기 뭐 하니?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너 뭐야? 걱정 마. 너한테 관심 1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 널 왜 데려와? 데려와서 소용이 되려. 아, 에,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뭘 거짓말이야, 진짜야. 가까이 오지 마. 대체 뭐야? 무서워. 무섭다. 에고. 벌써 했는데? 다들 이상해. 오해하지 마, 내가 아니야. 소용이는 전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죽은 언니만 찾아다니고 성아는 그런 소용이를 쫓아다니며 화를 내다가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 여기저기서 이상한 것들도 자꾸 보이는데. 안경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때문이야. 안경을 바꿀 때가 왔어요. 학교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몰라. 난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여기 숨어 있을 거야.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너도 여기서 나가. 아니 나는 나가라고? 난 죽어? 나도 숨어 있을래. 나도 같이 숨어 있게 해줘. 날 내버려둬. 같이 나가. 나가라니까. 같이 나가자. 나갈 거면 네가 나가. 내가 여기 있을게. 뭐야? 왜 야한 소리 내는 거죠? 알았어, 말 안 걸게. 일단 그러면 엔딩까지는 빨리 가자. 무슨 소린가 싶었네. 아, 뒤에 태그패스요? 저게 말하나 보다.
참. 하하. 님들 근데 저기만 가면 그냥 이벤트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 와도 되는 거, 얘 끌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쟤 언제 끌고 가? 야! 일로와. 왔어. 일단 화장실. 나이스. 나이스 컨트롤. 이게 시청가실 카드를 긁어야 돼가지고 일부러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명당이야. 편하네 아주. 시파람 소리가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크야! 설마 설마! 아하 너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테이프를 얻고 시청각실로 가라고요? 아니 아까 바로 시청각실 가면 된다면서요? 왜 문을 닫으려고 하냐고요? 문 안 닫으면 계속 쫓아오는데 지금 생각을 좀 하고 말았어요. 지금 계속 쫓아와요 문 안 닫으면. 들키는 것도 숨는 것도 보이는데 문을 닫는 그 시간에 도망가는 거잖아요. 아 이거 봐봐. 기다려봐. 문 열고. 그래서 문 열고. 아 문 열고 불만 켜고. 아 그거? 그 거미 귀신? 아니 수위 따돌리기. 저 수위 따돌리기 아닐텐데? 아니라고? 저 수위 따돌리고 저런거 아니야? 저거 불 켜야 되는거 있어 밤마다. 불 꺼야 되는거. 그 거미 귀신 있어가지고. 아 그래? 응. 아닌데? 여기서 이거 끝내고 도플갱어 끝내고 바로 이렇게 가는데? 잠시만 일단 거기가 아니니까. 아니 그거 그거야 불 꺼놓는 거 맞아. 그래야 그게 꺼져 나중에 켜져. 여기 4층이야? 응 4층. 아 제발 가라. 그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 정리할게요. 지금 거미 귀신 죽이러 가면 되는 거죠. 딴 거 얻을 필요 없고. 맞죠? 바로 얘 절로 가면 바로 거미 귀신한테 갑니다. 저는 아시겠죠? 저 그냥 일단 거미 일단 바로 갑니다. 그 시청각실. 이 정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저 친구가 1층으로 간 이유가 이쪽으로 나오기 위해서였다면 저는 굉장히 큰 난감함을 얻기 전에 간다. 잠시만. 안녕 친구. 와, 나 수위 아저씨한테 들켰어. 죽어라! 꽃이? 찢어지기. 어! 퇴. 오.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리 빨라? 뭐야, 왜 죽어, 나? 아니 이상민님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세요. 블랙하기 전에. 요, 이건 피해 회복 안 되나? 돼. 회복 아이템이잖아. 아닌 것 같아. 좋아요. 이거는 벨트 먹고. 이거 열쇠함 비밀번호는 어디서 나오나요? 0001부터 할 수도 없지. 없고. 닫아 닫아. 불 꺼 불 꺼. 진짜 저런 사람들은 아주 데리고서 수학 문제 같은 거 다 갖다 준 다음에 너 이거 수업시간에 다 나왔는데 교과서에 다 나왔는데 한번 봤는데 왜 몰라? 문제 푼 거 맞음? 교과서 본 거 맞음? 이러면서 아주 그냥 IQ 한 180한테 털려봐야지 아주 그냥 정신 차립니다. 서울대생한테 사람 새끼야? 이러면서 아니 본 걸 왜 몰라? 이러면서 수학의 정석 모서리로 후려쳐야 돼요 여러분들. 안 간 것 같아. 이거 머리 귀신이지? 아, 이 앞에 수위 있네. 아이씨.
하이. 잠시만, 야, 와봐. 좋았어. 저 피 채울 거 없지 않아요? 두유 없지 않아? 나 그래서 두유 살려고 왔는데 여기까지. 저 두유 있어요? 여기 확인 안 돼요, 가방이. 저 사야 돼요, 두유. 여기 확인 안 돼. 나도 확인하고 싶은데 가방이 안 맞아 여기서. 1분 안 나갑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나갑니다. 야, 봤어요, 아까. 두유랑 도시락도 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만 이렇게 이게 일어나야지만 확인되더라고. 이렇게 없습니다. 청심하는 그거잖아, 긴장. 아씨, 용기 있는 자가 두유를 얻는다. 아, 청심한까지 먹었어. 앉아. 에어컨 켰어? 에어컨 켰지. 에어컨 켜서 그거 했고. 제가 이제 내려가면 요쪽에 그거 어딨어요? 그 카스테이프 이 방에 있나? 그건 했지. 그거 옛날에 했지. 이런 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도 봤어? 어떤 거? 걔도 봤지. 형기증 나던데요? 오아키에 있습니까? 빨간 문? 반대편이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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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무음으로 쫓아와? 봤어요, 여러분들? 와, 수이 왜 저러냐, 진짜. 거의 공포게임이야. 공포게임 맞구나, 이거. 와, 나 소름 돋았어, 방금. 어린 귀신도 왔어! 와, 씨. 와, 진짜 놀랐네. 아니, 근데 옛날에는 좀 그 열쇠 소리도 좀 잘 들리고 좀 다 발견하면 삐익 하고 좀 쫓아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라 저 새끼 저기 있네 이러면서 천천히 와서 뒤로 그냥 후드룹 패는 느낌이랄까. 엔딩 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신간하고 바로 체육관 길지도 않잖아요. 강당은 짧아. 강당 지나고 바로 미궁하면 엔딩인데 뭐. 여기 지금 신감도 반은 깼어요.
아, 야 이거 1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쟤 좀 가려면? 지금 여기 2층이야? 여기 2층이고 지금 테이프 얻으려고. 아 테이프 아직 안 얻었어? 어 테이프 안 얻었어. 강당에서 줍는 거 아니야? 그 강당 말고 수상업체, 2층에서 수상업체. 이런 방에서 여기 안에 있어? 어 그런 방에 테이프 카스테이프 같은 어 그거 그러니까 이거 시청각실에 있었잖아. 그 아니 그거를 얻어서 시청각실에 꽂는 거야. 시청각실에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아, 시청각실에 빼가지고 여기 꽂는 게 아니야? 아니야 여기 2층인데? 어 2층에서 뺏는 거야. 그거는 이제 먼저 그 테이프를 돌리고. 아이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아니 1분을 화장실에 박혀 있었는데 거기 쓰세요 아직도? 2층 어학실에 넣는 건데? 그니까 2층 어학실에 이걸 넣는 거라고. 그 원래 테이프가 꽂혀져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어? 이 녹음기 벨트를 넣는 거라고. 카세트는? 거기 꽂혀져 있지 않아? 어디에? 어학실에. 여기가 어학실이잖아. 그니까 여기에. 여기에 테이프 넣으면 자동 이벤트인데? 테이프 어디 있어요, 님들? 시청각실에 있다니까? 네, 여기 있잖아. 시청각실 저기? 여기서 얻은 거 아니야? 테이프 없었는데? 그러게. 테이프는 어디서 얻은 거지? 아, 시청각실에서 구동 벨트만 얻은 거구나. 그럼 테이프는 어디야? 그럼 테이프 어디예요? 아, 본관 이 교무실에서 있어요? 나 안 갔고. 저기 돌아가려면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우 그거. 어, 그럼 오컬트 동아리 가야지. 잘못했네. 이미 테이프 있다고요? 확인해봐. 테이프가 있으면 꽂혀지겠지. 어 있네. 어 뭐야? 장난하나? 이제 이벤트 발생.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누구지?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있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난 당직 선생이야. 당당해 역시 당직이야.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한테 나가는 열쇠를 주마. 이걸 써라. 그때 바로 그 열쇠를 썼어야 했다. 조심해라. 밤에 학교는 위험해. 밤은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아니면 이 선생님이 더 위험하죠 여러분들. 밤 10시에 M자 탈모에 이제 그 뭐냐 왜 저한테 중2병 말을 내뱉는 당직 선생님. 뿐이야. 이분도 충분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도망쳐라. 너도 이 학교에 영원히 갇힐 수 있으니까. 약간 유령보다 더 문도 또 손을 열지 않습니다. 좋았어. 아 소영아 아무것도 못 찾겠어. 왜 못 찾아? 나 수위만 200번 찾았는데. 이곳 완전히 갇힌 것 같아.
언니도 그랬을까?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 알아? 날 좋아해서가 아니야? 우리 맙소사한테 주리야 틀렸다니. 나에 대한 소문 들었지? 들었지. 언니가 있었어. 언니는 2년 전에 이 학교에서 자살했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뭔데? 잘 모르겠지만 친구 문제일 거야. 가끔 밤에 언니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몰래 들어보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 남자친구네. 난 언니가 죽고 난 뒤 그 사람이 누군지 찾고 싶었지만 언니가 불쌍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고. 나 드라마에서 봤어 이거 비슷한 스토리. 남자가 쓰레기예요. 여자 언니가 애가 생겼는데 남자가 책임을 안 진 거지. 이런 얘기 각이야. 나 드라마 봤어. 똑같은 내용. 거의 없는데. 그 대사도 들었어 내가. 그만 가자. 하나님. 도망가! 야, 나도 데려가. 이제 내 차례인가. 개가꾼. 수영이 쉬었다. 욕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열 수가 없군. 역시. 문을 닫지 못했다. 일단 칩시다. 계속 주셔오네요. 이제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지구과학실. 지구과학실? 저기 안에 있는 건가? 저기군요. 앉자. 이게 바로 저의 전투 상태입니다. 내 전투 모션. 슬슬 캠 키기에 한계가 온다. 왜? 너무 오늘 너무 캠을 오래 틀었어. 나 눈 이거 계속 보면 눈 아프다. 그래서 레일 조명도 할까 생각 중이야. 아니면 등 자체를 조절 가능한 걸로 바꿔도 좋고. 조정 가능한 거야 이거. 그 밝기 조정. 밝기 좀 가능한 거라니까. 레일 그게? 아 레일 말고 이거. 이거. 아 이건 눈이 아프잖아. 그리고 위에다가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 너 정면이었어 너. 정면이니까. 나 왔어. 야 선글라스 끼고 방송해라.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지? 추. 추도 할 수 있을 텐데. 무게. 뭐 그렇지 무게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무게를 다 못 모았나 봐.
안 됐네. 지구 과학실에서 시간을 기억하니. 문서. 19세기 워싱턴의 국제회의에서 영국의 그리니치를 지나는 자호선을 본초자호선으로 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리니치를 지나는 본초자호선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 방향으로 15도씩 이동할 때마다 1시간씩 가감함으로써 표준시를 정하게 되었다 라고 하죠. 그리니치의 천문대 사진이다. 이게 그리니치죠. 그리니치 몇 시였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시계를 봐. 8시. 어. 이걸 정각으로. 얘가 시간. 정각의 시간인가? 플러스 3 해야 돼. 얘가 지금 정각의 시간인가? 그리니치가? 그렇겠지. 얘 8시죠, 이게. 지구학에서 시간 확인하는 거랑 거미 표본을 무게 측정해야 돼. 그리고 화실을 가서 플러스 3을 해야 돼. 여기가 11시로 모스크바. 모스크바는 11시. 뭐가 11시야? 이게 11시였지. 플러스 3을 했고 이 자식 컴퓨터 하나로 뭐한 거야 이거. 이씨 딱 봐도 그거 보고 있었네요. 영화 컴퓨터실 플러스 뭐 CD는 빼왔니? 어? CD는 빼왔니? 어떤 CD? 아까 플레이어에서. 컴퓨터실 플러스 열이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시 넷시 아 하나 어 4시. 플러스 10이라면 야 8. 아 오컬트는 마이너스 3. 오컬트는 어디지? 아 오컬트 방 미치지. 아 왜 하필 내가 가려는 곳만 있을까. 저 친구는 개빡치게. 오컬트 이쪽이잖아. 미치겠다. 수위에 미친 걸음이 시작되었다. 저 친구가 오컬트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보기에 최소 30시간. 여러분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시간 맞추고 물귀신도 잡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일단 저기 있는 가운데 있는 열쇠를 먹으려면 지금 열쇠가 아니겠지. PC가 아니니까. 이거 불도 끄는 키는 게 있을 거고. 이게 소형 루트라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냐? 응? 아니야. 원래 다 해야 돼? 돼. 어. 물키만 잡고 바로 그 물의 폐로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순 있어. 응. 어차피 빠른 엔딩을 볼 거면 그렇게 봐. 얘는 안 먹고 가는데? 어, PC에서는 물귀신만 잡고 갈 수 있어. 근데 물귀신 잡으려면 시간을 맞춰야 하잖아. 어, 그러면은 어, 시간을 잡아야지 L자가 나오는 거 아니었나?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그럴까? 일단 여기서는 무대 들어갔고 안무실 잡고. 아 물귀신. 아 머리귀신. 저 친구는 뭐야? 누구 찾았길래 뛰어가는 거야? 이거 바꿨지? 아직 안 바꿔놨어. 뭐
로보엔이랑 루트가 똑같다는데 똑같이 따라하자 그냥. 빠르게 부르면. 근데 여기는 시간 맞추는 게 안 보였어. 나이스. 이걸 해야 이제 물빛이 볼 수 있어? 이걸 해야지 L자를 얻을 수 있고, 불을 다 켜서 전등을 이거 가버 시켜서 깨뜨려야지 옥상 열쇠를 얻을 수 있어. 루키시한테 갈 수 있는. 그렇구나. PC판에서는 그냥 그 수위를 이용해가지고 물귀신한테 그냥 갈 수 있어. L자 없어도 뭐 물귀신 다 외워놔가지고 그냥 가도 되는데 모바일은 그게 안 되지. 여러분 반은 몇 층이죠? 공간은 왜 가요? 이게 과부하야? 어 그거 요거? 어 얘는 다니면서 계속 불 켰나봐? 그거 랜덤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나? 어 정해져 있을 텐데. 1582 안 먹었습니다. 1층 플레이 해야겠다. 너무 답답하다. 한번 볼게요. 휴게실 가서. 아 괜찮아요 마님. 저도 사실 좀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쉬러 가셔도 됩니다. 아싸 졸려요. 어딨지? 아 휴게실 밖에요? 먼저 없는데? 이건가? 누전 사고 얘기 있는데 누전 사고에 아 여기 있네요. 1, 5, 8, 10, 12 맞네요. 세이브. 갑니다. 지도 보고 1, 5 순서대로 알아냈으니까 불 없냐 왜 앞쪽에 올라가 왼쪽으로 왼쪽 길이잖아.
저렇게 멀리서도 보냐? 아, 저렇게 가야 되네. 참, 뭐야 저게? 그냥 가서 열고 바로 켜고 맞더라도 어쩔 수 없다. 여기지. 안 쫓아오네? 나이스. 올라가, 어서. 158 랜덤이 아니라 고정인 것 같아. 피드 바뀌고 피드 뒤에 뒤에 한층 더 위일 거야. 아, 한층 더 위구나. 이제 1층 전기실. 그 전에 이거부터 미리 바꾸고. 저도 못 봤어요, 유지민. 이거 지금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퓨즈를 왜 가운데 꽂아줬어? 꽂아야지, 전원이 있어야 되니까. 불 꺼지면 어떡해, 전원 끄면.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안 올려도 되는 거지? 저기였나? 저기 길이. 도망가고 바로 가도 될 것 같아. 매점 있고 여기다. 나이스!
이거 안 돼,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니요, 저 아직 조우 못했습니다. 방금 거미기시 아니냐? 티가 불 껐다고? 와, 사운드 봐. 불 다 꺼져 있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1, 5, 8, 10, 12조. 80 12. 됐다. 왜 안 돼? 또 내려가야 돼? 저걸 다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올라가 있었잖아요. 나이스. 게이드? 좋습니다. 빠르게 체육관을 가자. 달린다. 으아!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다. 아, 혀 꼈어. 옥상으로 졸라 좋아하지. 어? 저 멍청한 놈이 날 놓쳤어. 걔들 절로 가서 옥상 가야 되는구나. 일로 나가는 길이고. 기억났어, 기억났어, 기억났어. 이거 보자, 얘를. 났어. 얘를 끌고 와서.
들어와서 알아 기억났어요. 들어와서 지금 이니? 문 닫아두고 다시 달리고 개깔끔 옥상 가서 3층이고 좋았어. 드디어 왔다 물귀신. 이거 어떻게 깼지? 안 죽고 스무스하게 깼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 속에서는. 난 저런 수트 보면 잘라주고 싶더라. 이게 이렇게 뭉치는 곳으로 가는 거고.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줘. 죽을 뻔했습니다. 뭉치는 곳 가면 안 돼? 뭉치면 귀신 있는 거군요. 다 뭉쳐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잠시만! 제발요, 나 갑니다! 아이, 머리 잘 잡지 마라! 왜 그래? 얘들아, 잠시만, 자, 물귀신님, 잠시만요. 뭐, 어린 그대기 잠시만! 하하, 우린 하나야. 아니, 방금 왜 빠진 거야? 나 잘못 갔나? 막 엄청 빼놓고 돌아가야 되네. 갑자기 잘 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밑으로 빠지더라고. 여기 있다. 여기부터 다행이다. 왼쪽 하나 꺾어야 돼. 조심스럽게 한다. 뭐야 왜 이래? 나 가만히 있는데 왜? 아니 방금 왜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옆 아래서 보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빨리 안 가면 죽어 이거? 오지마! 쉬어. 아이씨! 아래 이쪽에 걸리나봐. 아니 내가 무슨 바닥이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래도 온 길 정확한 루트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킷을 갖고 와야겠어.
여러분 이게 쉬움입니다. 이럴 때는 치료 캐슬 갖고 와서 동전이 하나도 없어? 나 이렇게 거지였니? 지었댔군. 아까 여기 있는 템 다 먹었나? 그걸 다 먹었어? 돼지네 돼지 나. 너무 신나. 일단 저 친구의 루트를 좀 보자고. 가까운 마 아니 할 거야 가까이. 아, fu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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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ing.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이씨. 아 깜짝이야. 오 왜 그리고 쟤는 물을 어떻게 들고 물을 어떻게 잡고 올라오는 거야 쟤는. 어 밸브 밸브 어? 밸브 어떤 밸브 이거? 어 나 아까 누가 밸브를 안 하고 나가면 수익이 안 나온다 했는데? 왜 그래? 밸브를 하.. 그니까 물 빼고 나가면 수익이 안 나온다. 아 물 빼고 나가면? 죽으라 이 더러운 물고기야. 오늘 저녁은 회다. 밸브 돌리기 전에 먼저 문부터 따라하는데?
이때는 수위 다시 나온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밸브 돌리면 문 열고 나면 수위 안 뜬다는? 반대로 말합니까? 님 벌써 제 친구가 저한테 아주 빅엿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폐 안 먹었어? 폐 먹었지. 맞아, 어차피 강당에 수부도 퍼주면 괜찮아. 반대로 가. 저기로 가봤자 지금 답이 없잖아. 좀 반대로 돌아서 가면 되겠네. 괜히 일로 갈 필요 없네. 돈이 좀 생겼으니까 주유를 먹어야겠어. 너무 많이 아파요. 아이 러브 투 유 오 퍽. 좋아요. 나 또 그것도 먹었니? 젠장. 됐다. 아줌마! 나와주세요! 시카! 시카 던지기의 달인!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무도 학교 밖으로 못 나가! 죽어! 저런 분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켜요! 들어가야 해요! 안 돼! 저기에 내 딸은! 이거 너! 안 돼! 안 돼! 네 놈들이 내 아이를 죽였어! 샤우팅!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 내 차례인가? 어째서 내 딸만 죽어야 하는 거야? 너도 겪어봐. 저도 몇 번 죽었어요, 아주머니. 나의 고통을. 저도 몇 번이나 죽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더 느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죽었어요. 불쌍해. 내가 그 다이어리 하나 돌려주려고 왔다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 여기서부터 캠을 끄겠어. 한 개 왔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저 아줌마는 미국 갔어. 미국. 그래도 다친 데는 없어서 다행이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까 강당 쪽에서 비명 소리가 났는데 소영이었던 것 같아. 난 지연이를 찾아볼게. 너 먼저 가. 고마워. 넌 눈치가 빠르구나. 열 폐륜. 내 몸에 흑염룡이 깃들고 있다. 어둠의 힘이시여. 예, 저 아주머니는 중2병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제 예토한 생하죠, 아주머니.